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양압기를 벗겨드립니다. 양압기 탈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수십만 명이 양압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20, 30% 정도는 아주 효과도 잘 보고 적응도 잘 하면서 잘 쓰고 계신데 30, 40%는 마지못해 억지로 쓰시는 분들이 많고요. 20, 30%는 또 아예 포기하고 다른 방법도 못 찾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인공호흡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 양압기가 제일 좋아요. 양압기밖에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다. 요즘에는 저희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면 대부분 다 양압기를 쓰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다 과연 될까? 반신반의하고 오시지만 결과는 저 양압기 반납했어요. 양압기가 훨씬 좋아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대부분의 표현을 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이 자유로운 턱과 혀가 자는 동안에 이렇게 뒤로 떨어져서 기도를 자꾸 누르니까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자, 이 턱과 혀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는데 떨어지는 혀를 그냥 공기압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 공간을 만들어낸 것과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으니 혀를 턱을 잡고 혀가 떨어지는 원인 자 평생 숨 삼키는 동작에 의해서 근육이 이렇게 처졌고 근육이 한 방향으로만 발달하다 보니까 위로 붙는 힘은 약해졌고 이거를 훈련시키고 또는 너무 커서 훈련도 안 되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혀를 딱 잡아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공기압으로 얘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대체의학, 자연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균형, 신체의 균형, 경추의 균형 또는 에너지의 균형, 영양의 균형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결과물도 상당히 많고요. 단지 코골이 소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이처럼 수면의 질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는 게 저희가 양압기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양압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겠죠.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저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양압기를 쓸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죠. 자,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약간 심각합니다. 이 정도 상중하를 나눈다면 다 심각하지만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수치, 무호흡지수가 뭐 시간당 60회다, 시간당 20회다, 시간당 10회다 과연 그게 기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턱만 잡아줘도 무호흡지수가 확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턱 잡아서는 안 되고 혀 잡아서도 안 되고 즉 구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솔루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인데다가 심각한 매우 중증인 경우에는 솔루션이 또 달라지고요. 좀 더 가볍게 되겠죠. 중간은 가벼운 정도라면 한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되겠죠. 이처럼 그 사람의 조건과
구조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양압기 탈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오셔서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양압기를 벗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